안녕하세요. 코린 아시아 TV입니다. 요즘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 있는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딸 살림을 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스토리의 드라마인데요. 결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혼이신 분들도 한 사람과의 연애보다는 소위 양다리에 문어발까지 다수의 상대와 사귀는 경우가 적지 않죠. 태국에서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태국에 사셨던 분들, 태국에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씩은 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끽은 태국 문화의 일부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만 심지어 태국에 사시면서 태국 관련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조차 태국에는 끽 문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끽이라, 이게 태국에 있는 문화라고요? 오늘 코린아시아 TV에서는 끽이란 과연 무엇인가, 끽은 왜 절대 문화가 아닌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코린아시아 TV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태국에서 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컨드, 즉 바람 피워서 만나게 된 상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혼일 경우 본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외에 내연녀 또는 내연남, 즉 불륜 상대자가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신 경우라면 현재 사귀는 애인이 아닌 다른 제2 또는 제3의 애인이 되겠고요. 암암리에 불륜을 저지르고 생긴 은어적인 언어이고요. 그들의 세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끽이라는 것도 정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들 합니다. 끽티 능깐, 친구 같은 사이로 만나는 경우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가고 간단히 나들이 가고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끽티 썬깐, 끽티 능깐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가능한 단계 정도죠. 끽티 쌈깐, 같이 잠자리까지 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만 끽간의 경우 서로 엔조이 관계입니다. 사생활 간섭하지 않고 그때그때 즐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거래 비슷한 공생 관계라고나 할까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일정 기간 친분적인 진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애증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즐기기만 하는 관계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물론 물질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스폰의 경우는 제외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이 끽이라는 것은 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불륜으로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서구권 세계에도 가정이 있는 남녀가 배우자를 제쳐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심지어는 따로 살림까지 차려 현재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도 여러 명의 애인을 사귀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공공연히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고 심지어는 딴 살림까지 차리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태국에 일부 다처제가 있다, 태국에는 끽 문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성설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상당수 이슬람권 나라에서도 점점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이며 결코 태국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배우자 또는 애인을 두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태국에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태국 사회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륜 행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만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는 극히 일부에 결혼해서 가정 있는 사람들이 불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한국에는 불륜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끽이 문화다, 이거 절대 문화가 아닙니다. 태국에서도 태국 전통 문화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문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회의 개인이나 구성원 전체가 자연과 사회 속에서 변화시키고 만들어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가 바람을 피우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런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위들이 과연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문화가 아닌 악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륜 행위, 바람 피우는 행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태국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문화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군가가 태국에 끽 문화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태국에 끽 문화가 있다면 한국에는 불륜 문화가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외국에는 없는 불륜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 한국에 불륜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충격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불륜을 저지르거나 끽을 두는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태국도 한국처럼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그 가정은 온전히 지탱하기 어렵고 이혼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손해배상 등등을 청구할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일 그 화를 참지 못하면 불륜 관계 당사자들을 총으로 쏠 수도 있겠지요. 끽! 즉 불륜으로 인한 복수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태국에서 끽을 두는 사람들, 절대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코리나시아 TV 오늘의 요약. 태국에서 끽은 결코 문화가 아닙니다. 끽은 그냥 세컨드, 혼의 불륜 상대 또는 현재의 애인 외에 다른 애인을 지칭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단어이겠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태국은 유별나게 한국보다 성적으로 문란하며 그로 인해 태국에는 끽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왜곡된 정보가 알려져서 많은 한국분들, 외국인들이 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태국에 대한 정보, 태국의 삶과 문화를 알릴 때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